저는 어린이집에서 통학교사로 일하고 있는 통학교사 곽동환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화성신진 중장비학원 기능장 과장 박유경 강사입니다. 취업을 준비할 때 이제 서류를 넣었는데 뭐 연락이 오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이제 좀 학부모님들의 시선이 우려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좀 표하시는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. 이거 왜 해, 여자가? 여자가? 어려운 일을 책임지는 건 남자만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아이를 돌보는데 남녀가 따로 있나요? 여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남녀 모두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입니다.